지은타스 TV입니다. 오늘 공방에서 화분하고 뭐 액세서리 같은 이런 액세서리 교명 화분 이런 화분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제 마음에 들게 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번에 거는 판매용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풍로초를 다 심을 거예요. 심어서 화분채 풍로초를 판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또 그냥 풍로초도 자꾸 팔아라 팔아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다 심어서 분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사이즈는 작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풍로초가 분은 큰데, 분은 커서 풍로초를 심었는데 풍로초가 물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말리지 않고 물을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주다가 보니까 요즘은 제가 지금 아침에만 주고 있어요. 가을이 돼서 조금 덜 마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물을 아침에만 한 번씩 주면서 상태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을 주니까 또 이게 큰 화분의 아이들이 과습으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말라서 이렇게 화분을 털어보니까 아래쪽 뿌리가 막 화분에 꽉찬 뿌리들이 아깝게 뿌리가 물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물러져서 그냥 막 뚝뚝뚝뚝 끊어지는데 그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과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풍로초 분을 좀 작은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육이도 그렇잖아요. 콩분의 다육이는 웬만하면 죽지를 않아요. 왜냐면, 물을 아무리 자주 줘도 콩분 안에 흙이 굉장히 작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그냥 바로바로 빠져서, 물을 2번 주고 3번 주고 매일 줘도, 콩분의 아이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벌레의 습 뼈를 당하지 않은 이상 정말 제가 키워보니까 웬만해서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풍로초를 제가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심으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 중에 지금 풍로초를 보여드리려고 심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아이들은 제가 샘플로 밭에 있는 겹 풍로초를 제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요. 데려와서 여기는 밭에서 그동안에 자랐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도 전문가 배양토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어놨는데 얘네들은 지금 물을 말리면 안 돼요. 심고 나서 바로 한 번만 물을 휙 주고 그냥 놔두면 다음날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2, 3일간은 물에 계속 담가놔야 돼요. 지금 이거를 물에 담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쟁반에 받쳐 갖고 왔어요. 요렇게 작은 분에다 요렇게 심어줘야지 얘네들이 무사히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밭에 있는 아이들이 여름 내 찌질이었다가 봄쯤에 좀막 성장을 좀 했어요. 성장을 좀 해갖고 이 이파리들이 조금 커졌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크고 이거 초미니는 더 이상 크질 않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이제 목대만 이렇게 좀 많이 굵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목대만 많이 굵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파리는 뭐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계속 봄부터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하는데, 아유, 초미니는 또 꽃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카메라 동영상으로는 초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야지 좀 잡혀요. 가까이 가면 잡아주질 못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은분에 이렇게 심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제가 요번에 유약을, 요거는 잿빛 하늘 색 유약이에요. 거기에다가 거품유를 얹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얹어서 치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비추색이에요. 비추색 유약을 사용을 했는데, 기존에 흙에 이제 유약이 이렇게 비추색 유약이 흘러내리면서 흙의 색깔도 이렇게 좀 색이 변하고요. 고동색, 갈색. 그러면서 여기 요런 색깔. 이 색깔 너무 이뻐. 아,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유약에 이제 변수가 생겨서 요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그 비추색을 바르지 않은 데예요. 그냥 흙 상태고, 자, 여기, 요렇게. 자, 위에서 보면 요런 모습입니다. 얘도 겨풍노초예요. 겨풍노초. 아유, 그, 얘네들이 지금 이파리가 여기가 속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꽉 찼어요. 작은데 이파리는 엄청 꽉꽉 들어차 있어서 제가 지금 묵은 하엽이랑 이파리를 다 떼어냈답니다. 공기 좀 통하라고. 세상에, 밭에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하엽 제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참에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추색 유약을 사용을 했고요. 비추색 유약. 요 비추색 유약을 사용한 부분은 이제 흰색을 밑바탕으로 흰색을 다 먼저 칠해줬어요. 흰색 화장토를. 흰색 화장토를 칠하고, 그리고 이제 비추색을 유약을 시유를 한 이유가, 이제 비추색이 제대로 된그 원색의 비추색을 좀 내보고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비추색은 나오지를 않았네요. 않았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그런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지은 분이에요. 그리고 요 지은 분은 이렇게. 요거는 청이라보루를 사용했어요. 청이라보루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얘와의 목대 보세요. 초미니인데 목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따냈어요. 지금 하얀데 이거 전부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따내버렸어요. 여기 다. 이 양쪽에도 이쪽에도 전부 다 따냈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빽빽해갖고 얘들이 진짜 숨도 못쉴 것처럼 빽빽해서 다 따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형을 만들어 놨고요. 청이라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푸른색이 제대로 보이는 데는 제가 흰색을 다 칠해 놓은 데예요. 흰색을 칠해 놓고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중 시유를 했어요. 흙유하고 흙유를 먼저 바르고 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푸른색이 보이는 부분은 닦아냈습니다. 흙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시 청이라보유를 시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보면 흰색이 안 칠해진 부분은 청이라보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녹색빛이 나오게. 왜냐면 이 흑색깔이 흑색이 황토색이기 때문에 원래 색이 그래서 청이라보 청색하고 황토색하고 섞여서 이런 녹색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 나는 청색을 청이라보색을 제대로 보고 싶어. 그러면 흰색 화장토를 미리 이렇게 발라준답니다. 이렇게 미리 발라놓으면 이렇게 푸른색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 분이 작아서 제가 초미니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거는 그 흙에다가 부분적으로 흰색을 돌출 부분은 다 흰색을 칠했어요. 흰색을 다 칠하고 그리고 후규를 바르고 후규가 건조가 되면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또 다 닦아냈습니다. 닦아내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요거 거품류를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흙을 닦아낸 부분에는 지금 유약이 이제 닦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토 칠한 흰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흰색인데 아주 밝은 요런 흰색이 아니고 한번 유약이 흙이가 묻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회색빛 도는 흰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색이 그래도 고상해서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작업을 이 흙의 작업을 이런 스타일로 한 게 지금 이제 이런 식이에요. 제가 제 손 지금 한번 보실래요? 사이즈는 지금 이런 정도 딱 손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잡기 편한 사이즈 정도예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엄마야 깜짝이야 우와 우리 시청자님들 또 놀라셨겠다. 이건 돌 같아갖고 안 깨집니다. 아이 참 이것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 요런 게 그리고 이제 요번에 색깔을 이렇게 푸른색 흑색 요런 색을 사용한 이유가 이 풍로초가 이게 녹색이고 꽃이 핑크 계열이잖아요. 흰색도 있고 그래서 요런 스타일에 얘들이 잘 어울려요. 풍로초가 요런 스타일 요런 색감에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큰데요. 이거는 근상, 목대 굵은 묵둥이 근상을 심으려고 조금 사이즈를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스타일들 이거는 청이라보하고 흑유 이중 시위한 거고요. 이거는 조금 큽니다. 이거는 풍로초 조금 큰 아이.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얘랑 같은 비치색. 흰색 화장토를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비치색을 유약 시유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제가 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 놨답니다. 이렇게 흙물을 이용해서 무늬 만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비트색으로 한 것들이 이렇게 얘는 이런 모양 비트색으로 했을 때 요거 이렇게 흘러내린 거 요게 빛이 세게 이제 그 흘러내리면서
흑색하고 섞여갖고 요런 저기 무늬도 나오고요. 색깔도 이렇게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는데 너무 이쁩니다. 요거 보실래요? 요거는 또더 작품이에요. 여기 거품류가 여기가 한 덩어리가 어떻게 트였네요. 여기 색감 한번 보실래요? 보랏빛도 나고 카키색, 보랏빛, 청색, 하늘빛. 아, 굉장히 오묘합니다. 멋있죠? 이게 또 유약의 묘미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거품류 중에서 거품류는 지금 이런 스타일들인데 아, 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번 작품 중에서 가장 이쁜 아이. 자, 와인잔 모양으로 이렇게 손잡이 잡기 편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멋지죠? 너무 멋집니다. 요아이. 자, 전체적인 모습은 요렇고요. 이렇게 손으로 잡기 딱 좋고요. 이렇게 거품 올려서 자, 짜잔. 멋지죠? 멋집니다. 아, 요거 요 스타일로 요 유약을 똑같이 써서 좀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다음번엔 요두 아이 너무 예뻐요. 요 아이, 자, 요 스타일 거품 유약을 왜 여기다가 이거 지윤이 도장인데 왜 여기다가 했을까요? 다 덮여갖고 지윤이 도장이 사라졌습니다. 거품에 파묻혀 버렸어요. 자, 멋지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제가 화장토를 이렇게 흰색을 칠하고요. 이렇게 세로하고 가로로 흰색을 넓게 칠하고, 그리고 유약 처리를 할때 이런 식으로 유약을 이렇게 이렇게 흘리면서 유약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거품류를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라놨답니다. 그래서 요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아니, 더 이상 더 좋은 말이 없을까? 멋지다는 말고는. 자, 이렇게. 요것도 이제 조금 나이 먹은 근상을 심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이들, 이게 이제 얘하고 같은 스타일인데, 요런 게몇개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빈티지 스타일로 색칠 공부하는데 이제 보여드렸던 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녹색을 촌스러운 색깔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섞고 또그 위에 검은색을 슬쩍슬쩍 그리고 지붕의 색도 슬쩍슬쩍 묻어나게 이렇게 칠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구워져 나왔고요. 아주 빈티지해요. 색감 자체가 아주 빈티지스러운 그런 색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얘는 불량이 나왔어요. 여기가 붙인 데가 제대로 안 붙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틈새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붕을 제가 이걸 이제 공방에 가져갈 때 포장하다가 세상에 생각도 없이 이거를 잡는데 이렇게 여기 지붕 부분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았더니 지붕이 톡 하고 떨어지는 거야. 아유, 이렇게 해서 불량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꽂기 전에 공방에 싸서 가져갈 때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신경이 쓰이고 보통 조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얘를 이렇게 만진다고 만졌어도 세상에 왜 여기를 잡냐고, 왜 여기 지붕을 왜 잡냐고, 이 붙인 거를, 이 밑부분을 잡아야지. 아유, 그래갖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붕을 따로, 이거는 유약 작업하면서 뭐 붙이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경사졌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따로 구워서, 이제 이거는 순간 접착제로 이제 제가 샘플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또 오늘 얘네들을 다 싸갖고 오다가 이 뚜껑을 또 지붕을 또안 싸갖고 왔답니다. 빠뜨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방 선생님께서 수요일쯤에 갖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괜히 신경 쓰이게 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아주 커다란 집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예약한 주인이 가져가 버렸어요. 먼저 가져가 버려서 내일 예쁜 자리에다가 놓고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어떡하지?